야, 이서 뽕 모실 마을 안내 돌았는데요. 여기서 하순 적벽 가는 버스 승강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곳에서 버스 옮겨 타야 됩니다. 예. 오래간만에 비포장도로 진짜 또 제대로 또 타네요. 신장로네요, 신장로. 예, 신장로. 옛날 신장로. 에이. 중국 양쯔강에 있는 절벽을 닮았다 하여 적벽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요. 우와. 특히 노르목 절벽, 절경은 하순 적벽의 대표로 꼽히며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소나무가 아름답고 인접한 옹성산과 동복호 등 인근의 산림과 수경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저 가는 길이 아주 허전히 아주 좋습니다. 네, 송석정은 조선 숙종 때 광상 김씨 31대손 석청처사 한 명이 건립한 정자라고 합니다. 무렴 적벽의 건너편 언덕 위에는 티끌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뜻으로 세운 무렴정이 있습니다. 무렴정을 만나고 무렴정 가는 길에 방랑 시인 김사갓 김병현 시비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젊은 시절 찾아와 호연지기를 키웠다는 무렴정이 있고 하순 야살 은행나무도 꼭 만나고 오셔요. 나이는 약 500년 정도로 추정되는 나무에서 싹이 나와 자라고 있으며 가지 사이에는 혹 또는 유주가 아래를 향해 달려있고요. 사람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에 제사를 지내고 새해의 풍년과 행운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소원을 빌고 소원 성취하십시오.